부장, 이사, 실장, 사장님들도 인생 다 편한 거 아닙니다. 아니 왜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편하지 않나? 에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랫사람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봐 무섭고 나이 어린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운 분들 웰컴! 어서오세요. 세대 대통합 프로젝트 요즘 애들 왜 그러니? 뜨거우면 칠상열 프라이데이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실 두 분, 이름 중에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박희순의 그리고 이은지의 수는 남매 됐습니다. 네. 예, 일단 말이죠. 수는 남매, 순자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서 호흡을 아주 맛있게 맹기던 1인자, 목소리 호흡 미남, 목미.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수는 남매에서 은을 맡고 있는 메가더의 손녀죠. 어떻게 보면 딸이 아니죠. 메가더의 손녀. 인천 앞바다 썰물 맴물을 맡고 있는 이은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은지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 두 분은 뭐 서로 뭐 저 관계가 있습니까? 네. 관계가 일단 저는 결혼식장에서 정말 많이 경조사 때 막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스치듯 정말 지나가는. 왜 결혼식장에서 뭐 파티 플래너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봐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코미디 프로그램 할 때는 같이 활동을 안 했대요. 맞아요. 네. 아니 요즘에 저 은지 씨가 많이 좀 바빠가지고 뭐 달러를 좀 많이 번다고 메가더로 출발했으니까. 아, 손모양이 또 이렇게 달러 손모양.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하고 있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일주일에 몇 개입니까? 일주일에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지금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야, 근데도 그 시간을 저 짬을 내가지고. 야, 이렇게 또 목동까지 와줬네. 고맙네. 라디오 한탕 치고 또 딴 거 치러 또 갑니다. 어디로 치러 갑니까? 라이브 커머스로 치러 갑니다. 또. 어마어마하네. 휘순이 지금 예민하거든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뭐가 예민한가요? 뭐가? 지금 몇 개예요? 저요? 네. 저는 이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불확실한 거야. 네네네.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이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듯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를 준비해야죠. 근데 우리 저 개그맨들이 내구성이 되게 좋은 게 이러다가도 어느 날 낙엽이 엄청 달립니다. 맞아. 또 우리 휘순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유명하죠. 그나저나 그 요즘에 그 오락실 그게 엄청 잘 되더만요. 그러니까요. 요즘 뭔가 이렇게 또 주위 분들이 워낙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또 같이 놀러 간 우리 또 멤버들 케미가 좋아가지고요. 덕분에 너무 재밌게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진짜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저 팀워크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거 봤는데 재밌어요? 아니 그냥 가가지고 같이 그 영지 씨랑 하는 그게 너무 그냥 내추럴하던데요, 진짜. 그래. 네. 친한 거야. 완전 완전 내추럴하게 잘 놀던데요. 거의 마지막 날 즈음에는 그냥 우리 그 여자 아이돌 오마이걸 미미 씨랑 같이 샤워도 했어요. 저는 그냥 너무 편해져가지고.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맞네. 서로 알아야지. 어디 점이 있고 이런 거 알아야지. 그래야지 속내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자, 두 분 앞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서른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 휘순 오빠. 가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뿜뿜 풍기는데 요리 잘하세요? 제일 잘하는 요리 궁금합니다. 이거 궁금하다. 네, 저 요리를 잘 못해요. 네, 와이프가 금손이어가지고 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혹시 궁금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휘순 선배님 지금 기분이 괜찮으신 거죠?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내가 오늘 봤던 중에 제일 하이야. 아 그래요? 지금 과속이야 얘 지금. 텐션이 거의 인천 연수구 구급 공무원 텐션입니다 원래. 네. 제가 이게 좋은 거예요, 되게. 아, 그렇군요. 정정. 처음 뵈가지고. 은지야, 너 때문에 너 프로그램 많이 한다 그래서 화낼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처음 뵈가지고 원래 이렇게 좀. 저는 좀 약간 좀 차분하. 엄청 차분하셔. 지금 이 정도면 망나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 네. 아, 컨디션 되게 좋죠. 잠 되게 많이 잤고요. 푹 주무신 거고요. 자고 낮잠도 자고 왔어요. 네. 눈동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기분이 어떠신지. 선글라스 껴야 될 것 같아요. 박상민 씨처럼. 네. 자, 은지 씨. 네, 정선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딱 1년 전에 은지 씨가 파라파라 퀸 리메이크해서 음원을 냈잖아요. 1년 기념으로 한 소절 라이브 가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거 냈어요? 예전에 웹 예능에서 파라파라 퀸을 제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낸지를 뭐 우리 엄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니 파라파라 퀸이 뭐 어떤 뜻이에요? 그 소유진님이 예전에 가수 한번 하셨거든요. 알아. 소유진. 네, 그 파라파라 퀸 그거를 제가 리메이크해서 제가 한번 웹 예능에서 그거를 음반을 낸 적이 있었어요. 피처링이 무려 라비. 라비님. 라비. 라붐인가? 라비? 라비, 라비. 래퍼 라비. 1박 2일 나오셨다. 라붐의 라비가. 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쪽을 또 좋아하시니까. 한소절 좀. 불러드려야죠. 내 맘속엔 언제나 항상 꿈꾸던 미래의 난 이제 현실이죠. 세상이 내게 맞추긴 싫어. 그대 앞에 나를 봐요. Forever I wanna be a star. 여기 알겠다. 오, 박수 소리. 아니 텐션이 우리 텐션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지금 너무 어색해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이 텐션이 나라구슬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굿텐션인가 굿텐션. 야. 방울텐션. 방울텐션. 최초다. 굿텐션. 작두 텐션. 우리 텐션이 아니야. 텐션이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한 우리 텐션이 아니야. 가끔 놀러 오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네. 저기 뭐야 우리 저 희순 씨도 그 노래 한번 불러줘요. 어떤 노래요? 본인 거 뭐 눈동자.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어. 난 자는 게 아니야 바보야. 네, 저 자는 거 아닙니다. 네, 그죠.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필송이에요? 네네네. 미성이시네요. 자, 우리 셋이 말이죠. 산 인생이 마일리지가 다양합니다. 저도 영상요리가 70년생 53세, 휘순 씨가 77년 올해 46, 그리고 은지 씨가 92년생 올해 31살. 자, 다 같이 모여서 할 코너 좀 소개 좀 해주죠. 네. 부장, 사장, 실장, 이사, 회장님 입장에서 요즘 애들 때문에 화딱지나고 고민이다 이런 사연들도 오케이입니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사연을 만나보고 제대로 위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 대통합, 세대 간의 거리를 좀 좁혀보자는 의미로 신조어도 배우고 그 활용법도 익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고릴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야, 조만간에 SBS 침투하겠는데 라디오. 그러니까요. 쓴 느낌이.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에 저 신지가 남자랑 저 둘이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쪽 좀 복도 좀 어떻게 좀 돌아다녀 봐야겠네요. 아, 남미경님이 보내주셨는데, 야, 대박. 이래서 은지 하는 겁니다. 야. 감사합니다 정말. 이은지의 그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네. 이은지의 세상. 네. 자 그러면 저기 우리 저 휘순 씨가 은지양 요거 노래 좀 이쁘게 소개 좀 한번 해줘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그래요, 그래요. 이은지가 부릅니다. 파라파라 퀸. 아, 좋은데? 뜨거우면 지상열. 중간에 피처링도 들어가고, 우리 저, 휘순 씨가 그 은지에 대한 그, 뭐, 이야기를 했죠.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텐션을 지금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럼. 거의 정말 구슬 해주셨네, 나한테. 그럼. 아니, 진짜로. 지금 우리 서로 따지면 지금 콧들이 해준 거예요. 박갈로 가자고,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이런 에너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순이 여기 11층에 103.5에 뜨영에 올 때 남들이 봤을 땐 들 것에 실려오는 줄 알거든요. 거의 정문에서 늘 잡거든요. 오늘도 잡혔거든요. 왜 명찰 안 찼냐고. 시커먼 거 입지 마.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우리 휘순 선배가 관상이 약간 PD님 관상이긴 해요. 그렇지, 그렇지. PD님으로 착각할. 아, 왜 명찰 안 찼냐고 나한테 두 번이나 물어보시. 명찰 하나 주세요.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오게. 그거 있잖아. 그냥 만들어줘. 사원증. 하나 만들어주세요, PD님. 그래.
자, 아, 우리 저 박지순 그리고 개그맨 이은주. 아, 이은주가 아니죠. 네. 이은지. 예. 텐션에 지금 예. 저는 이에요. 예, 승훈 남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예, 사연을 가봐야 되는데 고민 사연 만나봅니다. 오늘의 문자 번호 3220번님의 아,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부장입니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리 과장급 직원들이 작성해온 간단한 보고서는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하고 바로 상사에게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나 진짜, 아, 나 진짜 참 나 예. 아, 전무님 왜 그러시죠? 자네 이거 보고서 제대로 이거 확인 안 했지? 네, 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아이, 그게 아니고 확인했는데 있다고야? 어? 전무님이 피를 토할 정도로 승질을 버럭버럭 내는 순간 머릿속에 조명탄이 터진 것처럼 번쩍 전무님이 집어던지신 보고서를 주워서 보면 첫 줄부터 맞춤법이 틀려 있는 겁니다. 다시 작성해 오겠다고 굽신굽신하면서 사극에 나오는 내시처럼 뒷걸음질을 치고 전무실을 빠져 나오죠. 은지 씨, 은지 씨. 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까 보고서 네. 큰 타이틀 옆에 괄호치고 가재라고 썼던데. 네, 그거 아직 타이틀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재를 쓸 때 아이로 쓰면 어떡하나. 어이가 맞는 거잖아. 가재. 아, 네? 아이로 쓰면 집게 달린 각각류 그게 되는 거잖아. 어? 아, 맞다 맞다. 아우, 죄송합니다. 저 수정해서 오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틀리면 어떡하나. 너 초등학교 받아쓰기 빵점이었지. 나 때는 이런 거 틀리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녔다 말하고 싶지만 꾹꾹 눌러담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꼰대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기 은지씨 예. 전무님이 다른 일 처리로 바쁘다고 사흘 뒤에 확인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꼼꼼하게 작성 좀 해. 보고서니까 맞춤법 좀 제발 좀 잘 지키고. 네, 부장님. 아니, 근데 사흘 뒤면 4일 뒤에 확인하신다는 거니까 여유가 있네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네. 4일 뒤 아니 사흘이니까 사흘. 네. 아니 그러니까 사흘. 4일 뒤요. 은지 씨 사흘 나흘 몰라? 어? 사흘이면 3일. 사흘이 4일이면 사흘이면 4일이잖아. 어, 부장님도 헷갈려지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그런가? 아니 사흘인데 왜 3일이지? 사흘 아니니까. 아니 사흘이니까 4일 아닌가? 그럼 3흘로 하든가. 아니면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그냥 3일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아, 뭐라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일 뒤까지 정리하라는 말씀이시죠? 아, 근데 부장님 지금 퇴근 시간이거든요? 어? 아, 정확히 말하면 6시 3분. 3분 넘었는데 가봐도 될까요? 아, 지금 얘기 중인데. 어, 제가 필라테스를 하러 가야 돼서요. 안 가면 이거 10만원 날아가거든요. 아, 알았어. 가봐.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퇴근 후에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실수했으면 상사 눈치도 좀 보고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죠.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요즘 입사 지원자들 자기소개서 보면서 맞춤법이 하도 엉망진창이라 깜짝깜짝 놀랐는데 입사한 사람들도 이 모양이니 아,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마 이거 공감하는 부장님급들 정말 많을걸요? 진짜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3220번님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눈물 떼까내라고 타월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 사연 예 어땠어요? 답답했죠. 답답하고 네. 뭐 헷갈리고 막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딴 게 아니고 사흘 나흘은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조금 헷갈려 했습니다. 네네. 어려운 거 헷갈린 것 같아요. 사흘 나흘. 사흘 나흘. 3일 4일. 어땠어요? 저 은지 씨네 때는 뭐
사흘 나흘. 사흘 나흘. 예. 아무래도 이제 네네. 저희는 좀 그런 인터넷도 워낙 많이 쓰고 음흠. 또 카톡이나 이런 게 좀 더 편한 세대다 보니까 네네. 맞춤법이나 어떤 그런 정확한 표준어 같은 거를 음흠. 좀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긴 해요. 아하, 그냥 쓱쓱 넘어간다 이거지. 에이. 그냥 소통만 되면. 그렇죠. 뭐 톡 보낼 때는 그냥 뭐 정확하게 표준어 안 쓰잖아요. 그쵸? 에이. 우리 때는 그 예전 얘기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문법 밑에 뭐 받침 같은 거 이런 거 쓱 틀려서 보내면 그거 자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녔거든 동네에서. 아, 네. 저 바보 아냐 이러고. 저는 지금도 약간 고민돼요. 예. 대요가 되는지 아니면 대요가 되는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문자 받을 때 계속 고민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응인지 시옷인지 뭐 이런 거 헷갈릴 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네. 은지 씨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라도? 예전에 네. 그 뭐 빨리 제가 아플 때 네네. 되게 좋아하던 약간 썸 타는 그런 네. 친구가 있어. 근데 제가 아팠거든요. 근데 깨톡으로 빨리 나를 그 아기를 나타할 때 나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거기서 제가 조금 좀 매력이 조금 하락하더라고요. 아하. 맞춤법 좀 틀렸을 때. 출산 문자로 보냈구나. 일단 미역도 보내야 되는데. 자 은지 씨. 네. 이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회사 후배는 에어컨 실외기를 에어컨 실외기라고 문자 보내왔네요. 채소 실외기, 실외기 꼭 할 때 그 실외기. 급하게 또 보낼 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저기 오늘 휘순이가 네. 약간 좀 주눅 들었나. 제가 출산 문자라고 했는데 슬쩍 묻혔는데 그러면 선물로 미역국 보내드렸어요. 아니, 왜 자신 있게 얘기 안 해? 저 슬쩍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 있게 얘기 안 해? 형 속상하게 평상시 톤으로 했어요. 아, 나 정말 ASMR인 줄 알았어요. 네. 미역국 보내드릴게요. 자 환기 좀 합시다 우리 휘순 씨. 네. 명상 시간 한번 가보죠. 하고 싶은 말이야 너무나도 많지만 전부 내질렀다가 아 우리 부장님 완전 꼰대 이런 소리 들을까봐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눌러 참고 있는 3220님 지금부터 후와 후와 심호흡을 합니다. 다같이 에브리바디 후와 후와. 맞춤법 틀리는 부하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대신 질러드립니다. 내가 너의 부장이지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냐. 사흘이 사가 들어가서 4일이면 오징어는 5가 들어가니까 다리가 5개고 구렁이는 9가 들어가니까 다리가 9개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320님 다시 한번 후와 후와 심호흡을 합니다. 후와 후와 3부에서 후와 후와 들어볼래 지상열 만나보지 않을래 얼마나 뜨거운데 상상했던 모든 것 그냥 완전 가능해 얼마나 기분 좋은데 지금부터 들어볼래 지상의 고민들 아낌없이 풀어 뜨거우면 지상렬.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봐 무섭고 나이 어린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운 분들 웰컴 어서오세요. 요즘 애들 왜 그러니? 뜨거우면 지상렬 서드타임 3부가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 왜 그러니? 개그맨 박혜선 씨, 개그맨 이은지, 수는 남매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김정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후와, 후와. 저도 해야 되겠어요.
정말 머리가 맑아지네요. 네. 아, 은지 씨 어때요?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저 모닝콜로 하고 싶어요. 모닝콜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이거 어디 써먹는 거 아니야? 어, 써먹고 싶어. 네. 네. 홍주 짜고 싶어요, 진짜. 네. 네, 김영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즘 친구들 속담도 너무 모르던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진심 놀랬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호구 된다? 이래서 뭐야? 했어요. 어허. 아, 약간 요즘 MZ세대들 그런 약간의 그러니까는, 성향을 아하, 어. 그러니까 은지 씨 말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이쁘게 얘기하면 얘가 나를 조금 깔고 본다. 어, 약간 아. 그런 인터넷에서 많이 있었던 속담 같아요. 오, 네. 예, 휘순 씨. 함형진 씨가 보내줬습니다. 틀리다 다르다 이거 헷갈려서 잘못 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와 나는 틀리다. 아, 이거 완전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 다르다.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렇지. 예. 최은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뜨형의 휘순 씨의 은진 씨 조합이라는 말에 근무 중이지만 보라 켰어요. 쉿, 비밀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우리 그 저 박보람 양이 어, 네. 이제 그 매주 저 고정으로 이제 나오는데 예뻐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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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아, 예. 같은 가, 같은 한 카페예요. 아, 그래요. 예. 그립감 예. 좋네. 예. 아, 야. 네. 그래요. 예. 근데 어. 요번에 그 저 보람명이 그 앨범 활동하면서 한 네. 2주 동안 이제 공백이 있는데 그걸 아~ 은지 씨가 이제 아, 채워주러 네. 온 거지. 의리 있는 거지. 아유, 또. 구원 투수가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요. 아하. 네. 선배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파이어 혀예요. 네. 파이어 혀. 네. 네. 한 160kg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문자 소개된 분들 저희가 예,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야, 요 시간 재밌습니다. 신조어. 신조어 배워볼 건데 우리 은지 씨가 20대는 아니고 네. 정확히 31대. 네, 31. 예예, 31대죠. 네. 31살. 네네.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보고 가까워지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코너 신조어를 배워라. 예헤. 아니 지난주에는 도라방스를 배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알아요, 도라방스. 알죠. 어... 기억하세요? 도라방스? 아니 먼저 해봐요. 도라방스가 뭔지. 그냥 약간 그 느낌 살려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어디 성수동 같은 힙한 카페에 어. 가가지고 어허. 케이크 딱 나왔어요. 너무 이뻐 케이크. 그럼 어, 또 네. 사진 하나 찍어야죠. 어, 사진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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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딱 찍어서 딱 한 입 먹고 어. 야. 미쳤다. 완전 도라방스야. 오, 안 해. 오, 야. 아, 알죠. 아, 대박이다. 예시 괜찮았나요? 아, 좋았어요. 아, 완전 좋았어요. 아, 그러면 은적이 우리 네. 저기 뭐야 네. 그 휘순 씨가 우리 은지 씨 보고 완전 지금 홀리게 했는데. 네. 어, 은지 활용 보고, 활용.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은지 씨가 네. 어, 오늘 입고 온 의상이나 뭐 모자 컨셉이 네. 완전 도라방스. 약간 아, 좀 안 오는데. 왜? 이 사람이 돌았다는 거야? 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잖아. 이상하게 입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 너무 좋다. 어. 긍정적인 아, 의미 아니에요? 해야지. 네. 저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잖아. 아니, 오늘 옷차림이 도라방스, 완전 도라방스. 옷차림이 도라방스, 이상하다는 소리야. 그래,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예. 긍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와, 미쳤다.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와. 도라방스? 도라방스야. 아. 야, 나는 그나저나 에. 우리 저 은지가 예전에는 네. 그냥저냥 그랬는데 요즘에 아,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와 오빠가 완전 야 세상에 도라방스. 아, 이게 좀 에너지로 살린 것 같은데. 어, 진짜 어색하다. 나도 억지였다. 아니, 아. 형님 아,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네. 어, 지난주와 다르게 완전 도라방스. 나 진짜 또라이 같냐? 아니 어, 괜찮다고요. 네. 아, 저 오늘 저 예, 신조어 네. 뭡니까? 배워볼 신조어요. 오늘 배워볼 신조어는요. 바로 완네스입니다. 이 줄임말이거든요. 완네스. 아. 아, 어, 지금 느낌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완네스 했잖아. 어? 휘순 선배님? 내가 완네스 했어. 완네스? 뭐야? 내가 어 변비인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완네스 했잖아. 어? 아, 저거 아닌 것 같아. 나 완네스 했잖아. 야, 아니야, 난 어. 이거 아니야.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게? 나 인내했다. 아, 뭐 완전 인내했다. 나 완전 인내했다. No, no. 어, 완전 인내했다. 이런 거 야, 아닌가? 난 왔어, no, no. 왔어. 이거 어. 오늘 좀 코너 배워볼 필요도 없어. 어. 와, 상습적이네. 어. 와, 오늘도 또 완네스? 상습적이네, 완네스?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완네스? 상습적. 오늘도 안 낸 거야? 우리는. 왜 안 냈어? 완네스? 오늘도 아~ 또 안 낸 거야 짠돌아. 와 안 냈어. 너 돈 안 냈어 네가? 계산 안 했어?
안네스 이거야? 너 야 왜 반말해? 아니 친구 설정이잖아요. 친구 설정. 꽁트 잠깐 꽁트였어. 상열아 너 전화 안네스? 어? 밥 먹고 네가 안네스? 왜 안네스? 오늘도 내가 내야 돼? 왜 아닌가? 맨날 너는 안네스 뭐 이런 느낌? 아, 근데, 어. 아 근데 나는 감이 왔다. 감이 오셨어요? 여기에서. 네. 이거 아니에요? 완전 내 스타일. 정답. 맞아요? 어? 진짜요? 오늘 배워볼 완네스는요. 완전 내 스타일. 줄여서 완네스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아이돌이나 이상형 혹은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 야 이거 완전 완네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어허. 완네스. 그러면 저 휘순 씨가 요즘에 네. 좋아하는 완네스. 저는 며칠 전에 네. 그 승우 아빠가 하시는 그 식당 가갖고 파스타를 먹었는데 상하이 크림 파스타 완전 완네스. 맛있지. 누구요? 승구 아빠요? 그만할게요. 위순 선배 지인이 아니라요. 아, 지인이시기도 하겠지만. 네, 승우 아빠라고. 너튜브 네, 하시는. 너튜브에서 음식 하시는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상하이 크림 파스타가 완네스. 네. 네. 오, 요즘에 또 저 햄버거가 완네스. 요즘 햄버거에 네. 또 꽂히셨군요. 아, 좋아요, 완네스. 좋아요. 네. 은지 씨가 그 좋아하는 완네스 아이들은 아이돌은 누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몬스타엑스의 현우 씨를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몬스타엑스의 현우 씨가 완네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빅팬입니다. 네, 현우 씨 군생활 잘하시고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아하. 아, 여 박가연님 좀 좀 예, 문진 좀 해주세요. 완네스. 네. 완전 내가 쓰레기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 이것도 완네스?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의미로. 나 어저께 완네스.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완네스 이렇게. 야 좋네. 괜찮다. 자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보는 의미로 신조 예 저희가 활용을 해봐야죠.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상황극을 좀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은지야, 은지야. 아빠, 왜? 이 드라마 완네스다. 아주 완네스야. 뭔데? 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 이거 완전 재밌지. 나 어제 마지막 회까지 다 봤는데. 뭐? 마지막 회? 난 이제 5화 보고 있는데. 5화? 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허 스탑. 뒷얘기 하지마. 오랜만에 찾은 완네스인데 충분히 즐겨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주인공 연기 너무 잘하지. 은빈이 박은빈이 완전 완네스. 드라마 스토리도 완네스. 드라마에 나오는 선우정아 노래까지 아주아주 완네스. 아 저희가 이제 뭐 다음 거 갈 건데 다른 네. 게 아니고요. 예, 저희 그 윤PD 복종교육 시키는 거예요? 네? 아 재밌네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은지씨 아이 저 치킨 좋아하나? 아우 네 사장님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이 요즘 그 치킨도 그 여러 그 종류가 있지 않나? 네. 은지씨의 그 완네스 치킨은 뭔가? 저는 파닭을 좋아하는데 그거 아시죠? 뜨끈한 치킨 위에 파채를 잔뜩 올리면 그 열기 때문에 파가 숨이 죽으면서 파 향이 그냥 싹. 오 알지 파닭이 완네스구만. 그러면은 사장님은요? 그 질문을 내가 좀 기다렸지. 그 양파치킨, 카레치킨, 마라치킨 뭐 치킨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이 완네스! 거기에 시원한 생맥 한 잔 들이키면 아 은지씨가 뭘 좀 아는구만. 네. 그래 그래 그게 바로 완네스. 네. 500 한 잔 빠르게 들이키고 다음엔 소주로 갈아타서 쓰리바틀에 달려주는 것도 완네스. 어우 술 땡겨. 땡겨 땡겨. 오늘은 완네스.
야, 요게 뭐 알고 하니까 막 그냥 어디다 그냥 막 붙이네요 이제. 완전 좋은데요. 저는 신조어를 알게 돼서 신난 우리 두 선배님이 네. 너무 웃겨요. 아, 완네스야. 야,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쓰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오호. 아니 진짜 저기 막 우에 그 상사분들은 네.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습득하면 탄력 받을 것 같아. 활력소 될 것 같아. 네. 하루 종일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저 사장님 여러분들 예, 꼭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 뜻한 그 청취자분들 완네스를 예 이용해 가지고 문장을 저희한테 예 보내 주십시오. 재밌는 문장 만들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어허. 어? 요거. 왜요? 요거. 야! 한번 살려 봐. 완네스. 어머. 제가 정말 저의 완냈습니다. 바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몬스타엑스의 러쉬 아워. 완냈! 자, 뜨거운 지상열 세대공감 올드앤뉴. 요즘 애들 왜 그러니? 개그맨 박희순, 개그맨 이은지, 순은남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완네스를 이용한 예 문자가 예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진님, 오늘 코너 진짜 완네스. 네. 네, 0987님께서요. 29년째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은 완네스가 아닙니다. 아. 내 팔자야. 반납스. 반납스. 네, 박현숙님이 보내줬습니다. 밥막걸리에 맥주를 섞어봤는데 어머. 우와. 완네스 술꾼 될 것 같아서. 아니 야, 이거 처음이다. 괜찮다. 아니 그리고 저는 상렬 선배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었어요. 뭐 어떤 거지? 아메리카노와 소주 요거. 아. 완네스입니다. 야, 그거 기가 막히지. 그거에 제가 아메리카노와 소주요? 상렬 선배가 알려준 거였는데 아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저 소주 한 저 반잔 딱 놓고 빨대에다가 딱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그만큼이 딱 꽂아져요. 그래서 또르륵 떨어져요. 스포이드처럼. 완네스. 정승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회사 근처에 수제 만두집이 오픈했는데 갈비만두가 완네스. 만두피도 얇고 갈비도 부드럽고 단짠단짠 진짜 맛있어요. 완네스. 아유, 완네스. 진짜 맛있겠다. 이야. 진짜 어쩔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만두 먹어본 적이 좀 예, 뜨문뜨문하죠. 맞아. 예. 만두를 좋아해갖고요. 네, 근데 갈비만두는 또 마포가 맛있거든요. 그쵸. 그렇지. 아~ 그쵸. 역시. 네. 맞아요. 마포 갈비만두. 왕만두도 맛있고. 저는 물만두도 좋아해요. 가끔 먹는 그러니까 헤비하지 않고. 네, 가끔 먹는 물만두. 안에 이렇게 속 보이는 거. 그거는 또 젓가락으로 안 먹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그 맛. 완네스. 완네스 하고 왼쪽 손에 고량주 있으면 완네스. 완네스. 아, 우리 네. 셋이 완네스. 네네. 저 우명자 씨가 보내줬습니다. 사위가 손주들 봐줘서 고맙다고 현금 선물을 해줬는데 선물 중엔 현금이 완네스. 맞아. 그럼요, 정말 현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가락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네. 아, 만지. 네네네. 자, 소개되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예,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신조 완네스 배워봤는데 완네스에 관련 있는 설문조사 퀴즈 하나 준비했었죠. 수는 남매. 네. 완네스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할 때 쓰는 말이니까 취향과도 관련이 많겠죠. 그래서 취향과 관련된 설문조사 준비했습니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인의 음식 취향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성 66%, 여성 71%가 연인과 서로 다른 음식 취향으로 싸워봤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상현 선배님과 어떻게 휘순 선배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음식 때문에 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어떤 그 뭐 열망이 없어요, 저는. 아, 네. 그냥 뭐 욕심이 없으신가? 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스타일이었는데 결혼 후에 식욕이 좀 많이 늘었어요. 아내는 그거에 대한 뭐 오늘 너무 피자 먹었으면 좋겠어, 치킨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아침부터 있더라고요. 저는 전날부터 계획해요. 그러니까 내일 뭐 먹어야지. 아, 진짜로요? 네. 그러면 그걸 꼭 먹어요? 먹어요. 시켜 먹던 아니면 뭐 나가서 먹던.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생겼어요. 결혼 이후에. 아니 먹는 것도 이제 뭐 낙이라고 하니까. 먹는 게 낙인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네. 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상렬 형님은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예, 네, 다툰 적이 있죠. 너무 많이 시켜 먹으니까. 네, 그냥 어디 음식점을 가면 무조건 많이 시켜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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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네. 남으면 또 아깝고. 근데 아깝죠. 아까운데 네. 남는 거를 싸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제가 그 가게에 갔을 때 기왕이면 그래도 좀 많이 팔아 드리자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또 인심이 또 크시니까. 마인드가 예. 틀리다. 예,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음식 때문에 싸우고, 아, 술 좀 그만 먹어라. 어. 왜 음식도 술이니까. 그쵸, 그쵸. 그때 좀 다투고. 예, 예. 뭔가 저도 그렇게 취향 때문에 좀 싸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기왕이면 연인끼리 음식 취향이 잘 맞으면 좋을 텐데, 자, 그럼 음식처럼 연인과 이것만은 꼭 비슷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취향은 뭐라고 답할까요? 어허. 우선 남성들은 1위가 데이트 취향이었습니다. 아~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허. 그렇다면 여성들은 연인과 꼭 맞았으면 좋겠는 취향으로 뭘 가장 많이 뽑았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개그 취향, 2번 여행 취향입니다. 문제 다시 한번 낼게요. 예, 예. 여성들은 연인과 꼭 맞았으면 좋겠는 취향으로 뭘 가장 많이 뽑았을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개그 취향, 2번 여행 취향. 아니 근데 그냥 내가 남자 입장에서 뭐 나랑 개그 취향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아,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되게 중요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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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야 돼. 약간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아재 개그 또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이트하는데 하루 종일 오렌지가 얼마나 오렌지 막 이러면 그럴 만도 하지. 막 그런 그러면 전 네. 전 못 견딜 것 같아요. 왕이 제일 뭐 들어가기 싫을 때 하는 거 궁시렁 궁시렁. 막 그런 거. 그런 거. 미쳐버려 정말. 완전 도라방스야. 완네스. 완네스. 멘트 완네스. 네. 어허. 자, 어떤 답이 더 많이 나올지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듭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정답과 의견 많이 남겨 주십시오. 네. 아, 근데 40대 대표 박희선 씨. 네. 뭐 아내랑 이렇게 저기 뭐야 취향이 안 맞아서 네. 어? 네. 어. 뭐 결혼 같은 거 뭐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취향이 안 맞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저? 안 했겠죠, 아마? 안 맞았으면. 어떻게 결정을 했냐는 게 웃겨. 저는 안 맞았어요. 분명히 안 맞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고. 어떻게 맞춰야죠. 맞춰야죠. 왜냐면 갭이 차이가 네.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무조건 맞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네, 맞춰야죠, 맞춰야죠. 일단은 뭐 어떤 취향이 맞았어요? 일단은 뭐 안 맞는 거는요. 저는 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와이프는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네, 맞췄습니다. 네. 가끔 나가시나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나갑니다. 네. 어쩐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곤하신 네, 건가요? 눈 떠보면 북한산 백운대에 와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건 좋다. 네. 야, 맞춰야 됩니다. 야, 아니 그 북한산 백운대를 그러면 뭐 아내가 수면 마취하는 건가 남편을? 수면 마취하고 눈 떠보면 거제도가 있어요. 네. 네. 이래서 나이 든 남편이 좋아요. 반항을 못합니다. 맞아 맞아. 예, 예. 광고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하, 예. 퀴즈에, 예, 많은 분들이, 예,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네, 김정민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1번, 개그 취향. 형부랑 언니를 보니까 개그 취향이 안 맞아서 싸우더라고요. 진짜. 안 웃긴다 싶으면 형부는 그만해야 되는데, 언니가 정색할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형부는 혼자 껄껄껄 폴더처럼 허리 굽히고 웃는데, 아,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고, 골려먹는 게 재밌나 보다. 예예. 예. 그럴 수 있죠. 임수현님이 보내줬습니다. 2번 여행 취향.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남편은 즉흥 여행을 좋아하고요. 저는 계획하고 가는 걸 좋아해서 가끔 투닥거리게 돼요. 네. 그럴 수 있죠. 너무 공감이네요. 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가방도 네. 막 큰 거 다 들고 다니잖아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자, 그러면 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성들은 연인과 꼭 맞았으면 좋겠는 취향으로 뭘 가장 많이 뽑았을까요? 1번 개그 취향? 2번 여행 취향? 정답은요? 1번 개그 취향! 오, 그렇구나. 야. 그럴 것 같았어요. 야, 그러면 저 휘순 씨는 저 네. 재수 씨랑 저
개그 취향이 맞은 거네. 코미디 취향. 제 개그 취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아니 왜 같이 사시는?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판단력이 너무 흔들리셔가지고. 아, 본인도 휩쓸려서. 지금, 본인도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네. 아, 야 우리 은지 씨, 예, 메가다에서는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머나. 인사해야 되는데. 아 정말 이렇게 또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하니까 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네네. 아 좀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더 좋은 에너지 받은 것 같아요. 아, 아, 감사해요. 예. 다음에 또 굿텐션 필요하시면 아, 이야기 주세요. 예. 사랑의 충전소예요. 이은지. 예. 고맙습니다. 휘순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예. 뵐게요. 에러. 에러. 에러.